안녕하세요. 선희옥수선입니다. 오늘은 교복바지 기장줄임 한번 해볼게요. 교복바지 기장줄임이 이만큼인데 중학생 애들이라 이 단을 다 넣어줄 거예요. 자르지 않고. 이런 식으로 해서요, 시접을 다 넣어줄 거예요. 단을 이렇게 한번 접고, 두번 이렇게 접어서 넣어줄 거거든요.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. 나중에 키가 크면 여기서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. 근데 이렇게 두 단을 넣어줘도 나중에 이것을 다 꺼내서 쓰게 돼요. 키가 쑥쑥 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꺼내서 입더라고요. 이것을. 이렇게. 제가 처음 수선했을 때는 교복바지 통이 8, 9로 나왔었거든요. 통이. 근데 지금은 7로 나오거든요. 통 자체가. 그런데도 지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통이 6, 6반 통이에요. 근데 얘 지금 7 나와요. 근데 예민한 애들 같으면 이거 이렇게 통 줄이러 옵니다. 6이나 6반으로 해서. 이게 지금 단 뜨는 기계 스프이거든요. 이렇게 두 겹을 넣고 단을 떠줄 거예요. 이라서 한 바퀴 더 돌립니다. 두 바퀴 돌립니다. 선이 이렇게 좀잘 맞았죠? 일자로 딱. 두 바퀴 돌렸습니다. 처음 교복 입는 거라 다림질을 좀 폼나게 해줘야겠죠.
갑니다. 분나 이렇게. 이렇게 교복 기장 수선이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교복바지 수선이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